안녕하세요, 다니엘 욱입니다. 오늘은 부산 경남권에서 제일 좋다는 평을 듣고 있는 신어산 자연 캠핑장에 왔습니다. 토요일은 자리가 풀이라서 금요일 퇴근캠으로 왔습니다. 저는 꽃동 11번 사이트를 골랐는데요. 제일 위에 있고 독립적일 것 같아서 혼자 힐링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가면은 쓰레기 봉투와 안내장 그리고 전동카트를 빌려줍니다. 그냥 짐을 들고 가면은 진짜 옮기다 쓰러질 만한 경사였습니다. 카트가 있어서 정말 편하게 짐을 옮길 수 있었어요. 11번 자리는 길이 밑에까지만 있어서 위에까지 한 2층 정도를 들고 짐을 올려야 됩니다. 저는 짐이 얼마 없어서 정말 후딱후딱 올렸습니다. 짐을 다 옮겼으니 이제 텐트를 쳐봅니다. 텐트는 헬리녹스 알파인 돔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 지프 익스트림마크를 계속 사용 중이고요. 데크 캠핑은 처음이라 급하게 오징어 팩을 사왔는데 틈이 좁아서 오징어 팩은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텐트 샀을 때 보내준 데크용 팩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피스 모양으로 된 T자 모양이었고요. 이제 텐트 좀 쳤다고 되게 금방금방 칩니다. 원래 가운데 폴드를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해질 시간이 다 돼가서 급하게 치다 보니 사이드 폴드를 먼저 세워버리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면 플라이를 사이드 폴대로 세워서 그늘막처럼 해서 사용해보고 싶어서 사이드 폴대 대신 등산 스틱으로 뒤를 고정시켰는데 사이드 폴대만 챙겨오고 끈 사오는 걸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못해봤고요. 텐트를 다 쳤으니 이제 풋프린트를 설치해줍니다. 야전 침대도 조립해줍니다. 테이블도 조립해줍니다. 자축 매트도 깔고 의자도 조립해줍니다. 베개도 꺼내고 침낭도 꺼내고 이렇게 해서 내부 설치는 끝입니다. 갯마을 차차차 보려고 가져갔던 맥북으로 급하게 일을 해야 할 게 생겨서 일을 합니다. 그냥 뭔가 감성 있어 보여서 같이 안 넣어봤어요. 그러다 보니 배가 고파져서 밥을 먹으려 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집에서 끓여간 김치찌개와 오리 주물럭입니다. 오리 주물럭은 마트에서 사서 야채를 조금 더 넣었어요. 양파랑 마늘, 땡초 이런 거. 버너가 하나뿐이어서 김치찌개는 스토브에서 끓이기로 합니다. 반찬 식판 이거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설거지 거리도 줄고 짐도 줄고. 오구 식판에 쌈장, 고추냉이, 청양고추, 깻잎, 파채를 소분해 밥 먹을 준비를 합니다. 김치찌개는 원래 고기 반 김치 반인 거 아시죠? 수저는 백패킹용으로 산 거 그냥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기는 언제나 옳습니다. 밥을 다 먹고 치우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니 이제 해가 져서 스토브에 마법의 가루를 넣어봤어요. 이거 뭔가 신기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쿠팡에서 시켜봤는데 초등학생처럼 즐거워하면서 놀았어요, 혼자서. 근데 애기들이 시끄럽고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정말 시끄러워서 이번엔 소리를 따로 녹음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쭉 시끄러워서 관리 아저씨도 와서 한마디 하고 저도 한마디 하고 했는데 한 2시쯤까지인가 계속 시끄러워가지고 2시까지 못 자다가 2시쯤 자서 6시쯤에 일어났는데 예초기 돌리는 소리와 함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일어나니 카페인 수혈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물부터 끓여줍니다. 모카포트랑 프레스가 다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드립을 좋아해서 드립 키트로 드립을 내려봅니다. 보통 분쇄된 원두를 사오지만 물 끓이는 동안 원두를 갈아보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원두도 갈아봅니다. 계속 발차기 하는 이유가 있는데 모기가 진짜 너무 많아서 발차기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진짜 영상 보면서 너무 멍청해 보이던데 진짜 근데 모기가 너무 많아서 한 다리에 한 쪽에 한 10군데씩 이렇게 물렸어요. 다리만 해서 한 20군데? 물이 덜 끓어서 바게트 빵에 발라먹을 크림치즈랑 잼을 꺼내줍니다. 바게트에 크림치즈 바르고 블루베리 잼을 올려주면 끝입니다. 요즘 아침으로 되게 즐겨 먹는 메뉴이기도 한데요. 이거 아침에 먹고 출근하는 거 매우 좋습니다. 정리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아침이라 얼굴도 너무 부어있고 습기도 좀 많아가지고 영상이 너무 부해서 이번 영상에도 정리하는 영상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캠핑 두 번째, 오늘의 캠핑도 여기서 끝!